네, 안녕하세요. 임팁입니다. 네. 금요일에 미국 주식이 좀 빠지고, 네. 오늘 아침부터 미 선물이 거의 하한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지수가 더 많이 빠지고 시작했어요. 네. 지수가 한50% 정도 빠지고 원래 이렇게 밀려야 정상인데 미 선물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냥 거의 뭐한 7, 80% 빠지고 바로 100포인트가 빠져버렸어요. 100포인트가. 그래가지고, 더 추가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0, 한 30포인트나 그때만 한 150포인트까지 밀렸으면은 전 저점을 깼을 건데, 다행히 전 저점까지는 가지 않고, 네. 약간 장중에 반등을 주다가 또 종가에도 밀려가지고, 그래도 양봉은 조금 나오고 끝났거든요. 오늘 저녁에 만약에 또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지면, 빠지고 내일 아침에도 선물이 또 빠진다. 그러면은 내일은 전저점을 깰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지고 내일 아침에 선물이 많이 오른다면 또 전저점을 지킬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도 많이 안 빠지고 선물도 많이 안 빠지면은 또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고 내일 아침 선물에 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전저점을 깨면은 1400도 위태로워가지고 1300대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장이. 만약에 내일 장도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지고 선물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저점을 안 깨고 1400을 안 깨고 위에서 논다면은 이 1400대가 네. 그 바닥을 형성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또 1300대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내일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렴한 종목이 좀 많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너무 저렴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LG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129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르고 끝났어요. 오르고 1550원에 끝났는데 1300원대에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난 거죠. 이런 종목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으로 보면 박앤세일도 뭐 보통 박앤세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워낙 공포에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매도를 하니까 사지는 않고 오늘 같은 날 매도만 하니까 더 내려가는 건데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놓고 더 내려가더라도 좀 기다리면 몇달 기다리면은 다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이 많이 있어요. 네. KEC 같은 것도 그렇고, 네. 많은 그런 종목이 많습니다. 한국 프렌즈도 1,000원은 안 깨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1,000원은 깨질 않아요. 저번에 상한가 근처까지 가가지고 1,400원대 한번 갔었는데 다시 밀려서 네. 그 전저점 1,000원은 깨진 않고 있네요. 아직 오늘까지는. 만약 이런 종목이 1,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로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그 1,000원 깨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나 매수를 하면 네,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제약주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은 별로 안 빠진 게 많거든요.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네.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물론 저번에 만 원까지 가가지고 만 원까지 올라가서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지수 빠지기 전에도 제가 6천 원 초반대 5천 원대 이렇게 잡으라고 했던 건데 지금도 5,900원 거의 6천 원대에 있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만약에 5천 원대 사고 있었으면 지금도 뭐 손실이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메리트는 없죠. 앞으로 이제 메리트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장기로 보실 분들은 네, 장기로 보실 분들은, 네, 매수를 하면, 네, 안 되겠습니다. 서울제약 같은 거. KM제약 같은 경우도,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안 빠졌어요. 네, 3,000원에서, 다른 종목 같은 경우 거의 반토막 나가지고, 1,500원 밑으로 다 빠졌는데, KM제약도, 그, 많이 안 빠졌네요. 그리고, KPS 생명과학, 이건 고점에 비하면 좀 많이 빠졌죠? 저 서울제약 그런 게 비해서, 저점을 깼으니까, 4,000원. 최저점 4,000원을 깼으니까 이건 반도막 거의 6,000원대에서 반도막 가까이 났으니까 이건 많이 빠졌네요. 이런 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면은
차라리 서울 제약보다는 네, 이런 게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비싸게 사더라도 바닥이 완전히 확인됐을 때, 네, 그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바닥이 완전히 확인됐을 때. 그때 매수해야지, 1400이 바닥일지, 1500이 바닥일지, 그 1300이 바닥일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됐을 때, 그때는 주식은 그때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높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안전하게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아, 오늘 헷지는 매도를 일부만 하고 못했네요, 일부만. 아, 오늘 지수가 130까지 밀렸으면 3600원, 그러니까, 그게, 전 고점이 3600원이거든요. 3600원. 그래가지고 오늘 이 전 저점을 깨면 이 전 고점을 깨는 거죠. 반대로. 그래가지고 3600원에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 지수가 더 밀리질 않고 장중에 좀 반등을 했다가 끝판에 좀 밀렸기 때문에 아침에 3200원까지 갔다가, 아, 끝판에 3000원 찍고 내려갔어요. 3000원 찍고. 아, 끝판에 그냥 3100원에 매도 치고 그냥 나오려고 했었는데, 100원짜리도 안 팔리고 또 좀 밀려가지고 3850원에 그냥 털으라고 했는데, 네, 5원 차이로 안 팔렸어요. 5원 차이로. 그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정정을 해가지고 그게 알아서 팔아진 분은 몇 분 되는데 거의 다 못 팔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반만 팔았어요. 절반만 팔고 절반 홀딩을 했습니다. 아, 매수보다는 역시 그 매도가 어렵네요. 매도가. 아, 매도를 잘해야 고수인데, 매도를 적게 잘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적게 아주 매도가 잘 맞지가 않네요. 적게. 아,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막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데, 전에 그 교육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 그 교육을 못 받고, 혼자 그냥 주식을 했는데, 많이 까먹었다고. 차라리 교육을 받았으면 덜 까먹었을 텐데 리딩도 안 받고 해가지고, 그 어떤 분은 1억이 원금 그때 1억 가지고 한다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지금 3천만 원 남았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대요. 3천만 원 남고 한 분은 네 반토막이 나고 네, 아, 네 한 7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한 3,500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그 3분의 1 토막 나신 분은 그 이제 리딩을 참 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안 받는다고 했고, 그 7천만 원 가져가시는 분은 이제 받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또 못 받았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와가지고 뭐 후회한들 뭐 소용이 없죠. 네, 그 리딩을 받고 했으면, 리딩이라네, 교육을 받았으면 아무렴은 덜 까먹었잖아요. 덜 까먹고 뭐 물론 리딩 받았으면 더 덜 까먹었겠죠. 그래. 그런 식으로 지금 혼자 하신 분들은 잘한 사람이 반토막이에요.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은 3분의 1 토막이고, 그리고 급하게 또 신용 쓰고 뭐 하신 분들은 거의 깡통이고 그렇습니다. 아, 뭐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질 줄 알았으면, 저도 뭐 1900까지 밖에 안 봤는데 최고, 이렇게 많이 빠질 줄 알았으면 1900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 안심종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안 빠졌는데, 그때 많이 빠졌는데, 아,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그냥 전부 손절을 하라고 했을 텐데, 뭐 알지를 못했으니까 설마 내일이 바닥이겠지 하다가 결국에는 안심종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아, 네,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이제 방법이 없고 천천히 복구를 해야죠. 천천히. 네, 천천히 복구하고 그 이제 지수가 돌아서면 네, 복구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또 뭐, 이제 IMF 때 마냥 뭐 100원까지 떨어지는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네, 서서히, 또 급하게 마음 먹으면 또 복구가 더 돼요. 급하게 마음 먹으면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차분하게, 느긋하게 해야지, 아, 1년 안에 복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장 들어왔으면 몇 개월 만에도 복구하고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급하게 마음 먹으면 네,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 달 3월 달에 리딩비를, 아, 이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어요. 많이 빠질지 몰라가지고 지금 23일인데 거의 3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 거의 한 3분의 2, 거의 한 7, 80%는 지금 전부 다
리딩빌 전부 후원했어요. 전부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몇분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4월 달에는 그 무료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4월 달에는. 지금 좀 어려우니까 4월 달에 장이 뭐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간에 4월 달한 달은 네, 그 리딩 후원금을 내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현지 하시는 분이 하나인 거고,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네, 그 하고 들어와야죠. 하고 4월 달이라도 네, 현재 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네, 미선물이 조금 올라오더니 조금 더 빠지네요. 더 많이. 근데 봐야 알아요. 봐야. 어차피 뭐 오늘 내일 아침까지 장이 끝나 봐야 알지. 워낙 등락폭이 크니까. 내일 끝나 봐야 확실한 건 압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선물이 또 어떻게 또 나오느냐, 그것도 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가봐야 내일 장은 또알수 있겠네요. 요즘에는 진단이 안 돼요.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추격 매수 안 하고 네, 항상 정석 투자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석 투자로 올라갈 때 혹해 가지고 사고, 내려갈 때 겁먹어서 팔고 하지 말고, 올라갈 때는 팔고 내려갈 때는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헷지도 마찬가지예요. ELW 하시는 분들도 올라갈 때뭐콜 사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니까 콜을 많이 사셨더라고. 보니까 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라갈 때는 네 풋을 사고 내려갈 때는 콜도 이제 봐가지고 그 그냥 무조건 사면 안 되고, 그 괴리율을 봐야 된다겠죠. 괴리율 행사가하고 그네그 코스피 200 지수, 500, 200 지수가, 200 지수가 기초가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봐야 돼요.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붙었나 보고, 또 옵션 가격하고 맞나 비교를 해본 다음에, 네, 맞을 때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엊그제 가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도, 네,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콜은 수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 너무 속상하니까 그걸 잘 따져가지고 해야 됩니다. 진짜 고수가 아니신 분들은, 고수도 ELW 해가지고 까먹어요. 평상시는 매매하지 말라고 했죠? 평상시는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할 때만 들어가가지고 가끔 한 번씩 수익을 내야지, 평상시에 그거를 매번 계속 하면은 네, 얼마 안 가서 깡통 쳐요. 얼마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평상시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바닥이 완전히 다져졌다, 진짜 상승세로 돌아선 게 확실할 때는, 그때는 또 이제 풋은 건들면 안 돼요. 그때는 또 콜만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콜했다 풋했다 하면 금방 깡통 나와요. 그 옵션 파생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읽을 줄 모르면 절대 돈못 벌어요. 파생은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파생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힘드는 게 파생이에요. 선물 옵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LW도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걸 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수차례 많이 얘기해도 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본인이 할것 같거든요. 그게 생각이, 사람 심리가. 그래도 한번 해봐가지고 또 이렇게 또 조금씩 벌어보고 하니까, 처음에 몇번 벌면 또 재미가 있거든요. 주식 마냥 뭐 기다리는 것도 없고, 하루에 쇼부가 나기 때문에, 늦어도 하루 이틀에 쇼부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게 되는데, 깡통 차는 지름길, 네, 그 지름길이니까, 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시려면은 네, 조금씩 해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그 대응을 잘하고, 지수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수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참 세진TS가 오늘 좀 올라갔죠?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올라갔는데, 자꾸 물어봐요. 왜 거래량도 없는데 올라가냐고 물어보는데, 워낙 싸니까 팔 사람이 없어요. 팔 사람이. 겁먹은 사람만 파는 거예요. 겁먹은 사람만. 그리고 또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만 사도.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올라가는 거예요. 몇 주만 들어와도. 몇백 주만. 그래서 그래요. 뭐 저가는 1600원에도 고가가 1900원인데, 거래가 별로 없이 움직이잖아요. 거래가. 네. 이렇기 때문에 장 돌아서면 이런 건 금방 2,000원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와요. 왜 이렇게 거래량도 없는데 올라가냐고. 네, 그래서 그래요. 싼데 누가 팔아요, 이거를. 네, 겁먹은 사람만 일부 파는 겁니다. 겁먹은 사람만. 그러면 이제 또 밑에서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네,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네, 워낙 싸니까 저평가 돼가지고 가벼우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풍선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네, 하여튼 내일장도 하여튼간에 저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